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25살의 대학생 신분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1급 상당 청와대 청년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각에서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 기용이 아닌 청년 기만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30대가 당대표가 되는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나이와 성별만이 기사화돼 논란이 되는 게 안타깝다 이런 반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 민주당 장경태 의원 연결해서 좀 내용을 정리를 해보고 얘기를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 오래간만에 나오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청와대가 1996년생인 박성민 전 최고위원을 1급 상당 뭐 청년 비서관에 임명한 걸 놓고 공정하냐 아니냐, 부적절한 인사다 이런 이제 야권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부적절하다고 하신 분들에게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년 비서관의 적정 연령은 몇 세인가요?라고. 25세인지, 35세인지, 뭐 45세, 55세인지. 그동안 청년 문제는 정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치가 부족해 왔는데요. 예. 항상 이 청년 정책을 다른 기성세대의 눈으로 또 다른 기성세대가의 잣대로 하다 보니까 이 청년 감수성이 좀 부족하다, 혹은 청년 인지적 사고가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때로는 또 이 그 중요함과 시급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뒤처지고 방치해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년 당사자가 청년 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그분들도 아마 부적절하다고 표현하신 분들도 뭐 몇 세가 적정 연령인지에 대한 답을 내놓으실 수 있을지 오히려 더 제가 궁금하네요. 이 원래 청년 특임 장관 얘기를 송영길 대표가 막 꺼냈었잖아요. 근데 이제 청년 비서관을 두는 형태로 이 청와대가 그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박성민 전 최고위원을 청년 비서관으로 임명한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청년 특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된다든지 법 개정상입니다. 또 이 장관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절차들이 있고요. 뭐 청와대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가 선택할 수 있는 소위 청년 비서관 제도를 임명한 것이고요. 사실 이 청년 비서관 제도를 처음 만든 게 2019년 5월에 저희가 당정청협의를 하면서 당에는 청년미래연석회의, 또 청와대는 청년비서관, 총리직속 청년정책추진단을 만들어서 당정청이 함께 청년협의체를 만들자라고 의결돼서 이미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청년 적임자를 찾기 위한 노력도 많았고 여러 가지 뭐 나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당사자가 이제 실질적으로 청년 정책을 주도하게 됐다라는 점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왜 박성민이었느냐? 뭐 여러 후보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이 박성민 비서관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청년 위원장으로서 이 청년 대변인 공모할 때 또 심사를 보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뭐 이 소신도 있고 발굴의 실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청년미래연석회 의장으로서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또 청년 TF 단장으로서 여러 가지 청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청와대에서도 저는 청와대 비서관으로서도 청년 비서관으로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의원님께서 SNS를 통해서 30대가 당대표가 되는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박 비서관의 나이와 성별만의 기사화돼 논란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어요.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선출직이고 지금 그 박 비서관의 경우에는 임명하는 거 아니냐, 그건 같은 독립선상에서 놓고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박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나이에 맞는 역할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선출직과 네. 임명직의 차이는 뭐 차이를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선출직으로서 국민의힘이 청년정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아닌 기성정당에서 당대표를 하고 있는 것이 더 어색할 수 있는데요. 뭐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로 하고 박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 실제 청년 당사자이면서 청년 비서관 역할이 청년 비서관입니다. 뭐 당대표와는 뭐 비교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이준석 대표 건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오히려 뭐 무리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역할 자체가 다르다. 청년이 청년 비서관 하는 게 그러면 청년 비서관을 앞으로 55세나 60세 넘은 분들이 맡아야 되는지 차관을 지내시고 행시 출신 30년 이상의 공무원을 하셔야 청년 비서관을 잘 하실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다시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 성명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이제 논란이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원들은 20, 30년 근무해야 4급, 5급 올라가기도 참 쉽지가 않은데 20대 이미 청와대 1급 비서관이 되는 거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청와대 비서관 그거 벼슬이요?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도 계세요. 6.10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네. 1급이라는 점만 따지면 당연히 뭐 이 그 1급이라는 자리의 어떤 높음.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전화가 계속 다이얼 돌아가는 소리 같은 게 잡음이 들리거든요. 잠깐 전화 끊어주시면 다시 한번 저희가 전화드리면 어떨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잠깐만 좀 끊고 기다려 주십시오. 네. 방금 전에 이 공무원들은 20, 30년 동안 막 열심히 노력해도 정년퇴직 때까지 5급 공무원 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청와대 1급 자리에 20대가 곧바로 가는 거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에 대한 의견을 좀 저희가 여쭤봤었는데요. 네, 지금 또 연결이 됐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네네네. 예. 네, 이제 괜찮네요. 네네. 얘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지금 그 저희 청취자분들 가운데 2243님도 1급 로또 같아요. 애써 노력하다 한 뼘 한 뼘 지리하게 나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마도 맥이 탁 풀리는 걸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일단 정무직 공무원인데요. 이 소위 정무직은 뭐 시험 봐서 가는 취업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떤 정책 당사자나 정책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받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 당사자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청년 거버넌스를 저희 확대해가는 과정인데요. 청년기본법에 의거해서 청년참여위원회가 되면 대통령 직속, 총리 직속, 또 장관 직속위원회에 청년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해야 된다라는 고민과 그런 또 시행령이 있는데 지금 현재 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네. 총리가 위원장을 하는 또 위원이 각 부처 장관인 위원회입니다. 그중에 이 민간위원회가 있고 50%가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이 거의 장관과 그 급을 같이 하는 이 위원회에 청년이 왜 들어가냐라는 의문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 청년들의 참여와 목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또 이 청년 해당 분야에 담당관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너무 고위직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보다는 그럼 청년은 항상 하위직을 해야 됩니까? 지금 계속 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뭐 국민의힘의 의원님들께도 뭐 대부분도 좀 보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젊은 의원님들이 하고 계신데 그럼 그분들께서는 그 당에서 공천을 받으실 때 국회의원의 적절한 나이셨나요? 저는 그런 나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문제를 고민하고 청년 문제를 실행 집행해야 되는 비서관이라면 청년이 하는 게 맞다. 그 나이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청와대에 이제 참모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참모들이 다 포진해 있는 상황인데 청년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청년 비서관을 임명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그 목소리가 청년 비서관의 얘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결국 정책을 만들거나 이럴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래서 방금 이 청년 문제는 정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치가 부족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기도 했는데요. 네. 결국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은 방금 말씀
말씀하셨듯 각 비서관 간의 협의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정책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관철해내는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청년 당사자가 아닌 뭐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해당 분야에 부문 어떤 담당관이 되든지 대표가 됐을 때 이 그런 어떤 이 그 해당 분야에 대한 노력을 하는 의지가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과정은 저는 그동안 이 청년 문제가 해결되어오지 못했던 문제 중에 핵심이 정말 이 간절하고 절박하게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청년 당사자가 좀 부족했다라고 봅니다. 뭐 그 전에 있던 분들이 당연히 열심히 하고 노력은 하셨겠지만 이 청년 당사자들의 이 간절한 만큼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서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들과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야지 저는 이게 가능하지 이 대부분 이 청년 정책이나 청년 사안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요 이 우선순위에서 굳이 좀 이 중요성을 공감하지 못하거나 그 중요성을 관철해내지 못하면 좀 후순위로 밀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큼은 정말 이 청년 문제를 제대로 간절하게 원하는 청년 당사자가 들어갔다. 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사실 기대를 하면서도 당연히 못하면 저도 비판을 할 겁니다만 네. 아직은 그 실력 발휘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 1호 공약이기도 하죠. 대변인을 선발하기 위한 토론 배틀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이런 시도가 일종의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화두를 갖고 오는 측면도 있는데요. 그래서 또 지금 이제 청년 비서관 논란하고 좀 대비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국민의힘 이런 시도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비슷하게 대변인 아카데미를 지금 공모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경쟁보단 교육으로라는 슬로건입니다. 여러 가지 이 시험이면 마치 공정하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단이 마저도 없기 때문에 경쟁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달라라고 해서 지금 경쟁이 치열하게 또 경쟁이 마치 공정의 대표인 것 마냥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 또한 경쟁 또한 여러 가지 과정이나 환경의 영향도 받고요. 그런 어떤 지원이나 자산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 교육이라고 보고요. 뭐 이준석 대표가 이 공정과 경쟁을 이 서로 같은 개념으로 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한데 네. 어찌되었건 이번에 여러 가지 토론 배틀을 통해서 뭐 아무래도 당대표가 핵심적인 또 대표 공약이다 보니까 많은 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엔 뭐 크게 공정한 경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 아무래도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저도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준석 대표가 야권 인사가 X파일을 정리할 것이라는 송영길 대표의 추측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송 대표를 이제 직접 겨냥해서 비판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친여선영의 유튜브 매체가 이른바 윤석열 X파일 가운데 한 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나오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X파일 배우로 여권을 지목하고 있는 야권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앵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X파일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직접 보지도 않고 몇 개가 있는지 모아보질 않아서. 제가 보기엔 X개인 것 같습니다. X개요? 그만큼 무궁무진하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보는데요. 뭐 그러니까 그게 많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각자가 정리해놓은 파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당에서 혹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이 정권을 그 저항하는 검사를 사찰하기 위해서 만든 문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 검찰총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또 국민의힘이나 이런 야당에서 이분을 여러 가지 있던 썰들을 좀 정리할 수도 있고요. 지금 그 뭐 친여 성향이라고 말씀하셨던 유튜브 채널도 소위 본인들이 그냥 취재 목적의 목차를 정리한 것이지 X파일이라고 이야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만약 이런 모든 파일의 총합이 X파일이라고 하면 아마 그 총 개수로 따지면 X개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파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라는 논쟁 자체가 정말 의미 없다. 뭐 초코파일이 어디서 만들었냐라는 논쟁과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롯데가 만들 수도 있고 오리온이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네. 혹시 X파일 보신 적 있으세요? 주변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거
예, 엑스 파일인지는 모르겠고요. 예. 그냥 뭐 여러 가지 윤석열 총장과의 어떤 의혹들, 뭐 이런 의혹들을 뭐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들은 좀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마침 오늘 공교롭게 윤 전 총장이 오는 29일 대선 출마하겠다 이렇게 사실상 선언을 하고 나서는 일이 있었는데요. 윤 전 총장이 직접 해명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해명 하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예. 기본적으로 일단 또 다음 달에 이 본인의 장모님과 관련된 재판이 예정돼 있기도 하고요. 네. 뭐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공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거기에 대한 또 본격적인 해명을 할 필요 없다. 누군가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의혹을 정식으로 제기했을 때 해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런 의혹들이 정식으로 제기되기 전에 조금 서둘러 출마 선언을 한 느낌도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윤 전 총장 배우자 검증이 조국 수사보다 더 심해야 한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는 비슷한 방식으로 할 수 없다. 조 전 장관 일가와 같은 국민적 공분을 살 만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하는 것이다. 이게 서로 좀 시각 차이가 엇갈리는데요. 대선 주자로서 검증 수위나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당연한 얘기를 송영길 대표께서 하셨다고 보고요. 예.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과 이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검토하는 과정과 대통령으로서의 이 직무 수행이나 후보를 검증하는 도덕성을 검증하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정무직으로 임명직이기 때문에 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서 본인의 해당 직무만 할 수 있는 직책이라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통수권자로서 또 이 모든 부처를 지휘하고 국정운영을 하는 대통령, 제 나라에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뭐 가장 강력한 권한과 또 온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직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뭐 제가 보기에는 50여 명이 넘는 장관의 이 검증 과정보다 이 단 유일한 직책인 대통령에 대한 검증 과정은 뭐 비교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혹독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청취자 6738님께서